주말 동안 내린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.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 따뜻한 겨울옷 챙겨 입으시고요.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는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. 오후 6시까지 3단계 경계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배편은 대마도로 두척, 후쿠오카로 세척이 대기 중입니다. 이 중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경유해서 후쿠오카로 가는 기항선입니다. 이동하는 바닷길은 좀 걱정스럽습니다. 하루 전날부터 과식이나 음주는 피하시고요. 승선 2시간 전에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 따뜻한 물이나 차를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멀미 예방에 좋습니다. 한낮 기온은 대마도가 18도, 후쿠오카는 22도로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. 작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